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 불리우는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 문신 허균이 지은 것으로 민중의 저항정신과 계급 타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적 소설입니다. 홍길동이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 연산군 시절에 살았던 실제 도적 홍길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기록에 따르면 홍길동은 1443년에 태어났으며 이후 도적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1500년도에 관군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죠. 강도 홍길동을 잡았으니 나머지 무리들을 소탕하게 하라. 연산군 일기에는 의금부 위관 한치영이 올린 보고 기록도 존재하는데 보고서에는 나포 당시 홍길동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묘사되어 있죠. 홍길동은 갓 꼭대기에 옥장식을 달고 붉은 허리띠를 두른 옷차림을 하였다. 실록에 기록된 홍길동 관련 기록은 총 5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나포되었다는 마지막 기록을 끝으로 그의 행보나 생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율도국을 꼽았습니다. 허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해도 실 역사를 가공하여 지은 소설이다 보니 결말 역시 실제 홍길동의 결말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인데요. 남쪽에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어 실로 살기 좋은 나라이고 길동이 마음속으로 늘 그리던 곳이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당부하기를 내가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활빈당 모두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고는 그날 군대를 이끌고 떠났다. 사람들은 허균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율도국이 어딘가 실제로 지칭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500년 홍길동이 나포된 후 허균의 소설대로 의금부를 탈출하여 한반도를 떠나 어딘가 정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장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죠. 홍길동은 조선을 탈출하여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영웅이 되었다. 20년 넘게 홍길동을 연구한 연세대 국학연구원 설성경 교수는 홍길동의 유배 중 추종자 1천여 명을 거느리고 탈출하여 일본의 오키나와에 정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섬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키나와현 맨 끝에 위치한 작은 섬 이시가키 섬인데요. 당시에 이시가키 섬은 류쿠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유구국이라 불렸다고 하죠. 1500년 12월 5일 한 명의 조선인이 유구국에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정착했다. 1500년은 홍길동이 나포되었다는 기록이 남은 해입니다. 같은 해 홍길동은 정말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넘어갔던 걸까요? 당시 유구국은 류쿠 왕조의 심한 수탈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 곳곳에서는 해적대까지 출몰하여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유구국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조선인이 류쿠 왕조를 몰아내고 해적대를 소탕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수령이 되었다고 하죠. 이상한 것은 그 영웅이 오야케 아카하지 혹은 홍가와라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홍가와라는 우리말로 풀면 홍가왕으로 홍시성을 가진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홍길동의 별칭이기도 했죠.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에 홍시성을 가진 인물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유구국의 기록에 등장하는 홍가와라가 일본 홍시성의 최초 기록인 셈이죠. 홍가와라를 홍길동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문양의 유사성인데요. 유구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조선의 태극 문양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이죠. 조선의 태극 문양 속에 홍길동이 자신의 이념을 금색으로 더했던 것은 아닐까요? 홍가와라가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키나와 근방에 돌잔치나 줄다리기 같은 풍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래 일본에 없던 것으로 조선의 풍습이었죠. 오키나와의 야에야마 박물관에는 당시 유구국 사람들이 쓰던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새와 쓰임새 또한 조선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가와라가 근거지로 삼았다던 구지천성에 조선의 화폐였던 해동통보가 다량으로 발굴되었던 것인데요. 비록 해당 시대에 유통되던 화폐는 아니었지만 한때 조선에서 널리 사용되던 화폐가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도 다량으로 발굴된 데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주변 인근에서는 조선식 도자기와 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지천성의 건축 양식에서도 특이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존 오키나와의 양식법인 얇은 돌을 기와장처럼 포개는 방식이 아닌 자연석을 거칠게 쌓아놓은 형태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홍길동의 실제 근거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의 무성산성의 축조 방법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입니다. 무성산성은 돌로 지어진 석축산성으로 홍길동이 쌓아 올렸다는 지역 전설이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시가키 섬에 있는 유부국 시절 족보에는 윤시성, 나시성,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과 혼인을 하였던 기록이 여럿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설성경 교수는 홍길동의 일본 이주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홍길동이 나포된 무려 8차례나 오키나와 사신이 조선에 드나들었던 점을 예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홍길동이 일본의 사신을 통해 오키나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들이 이주할 섬을 골라 계획적으로 조선을 탈출했다는 것인데요.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도 한반도와 아주 가까워서 바람만 잘 이용하면 당시에도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홍길동은 타국의 외딴 섬에서 자신의 이상국과 율도국을 건국했던 걸까요? 홍가와라는 현재까지도 이시가키 섬과 오키나와 인근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가와라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의 주민들은 그를 기려 추모비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추모비에는 인정을 베풀고 노인을 존경하며 아이를 보호했던 인물이라고 적혀있다 하죠. 국내 학자들 위주로 거론되던 홍길동의 홍가와라 설은 근래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역사와 기원에 대해 심도 있는 추측과 평이 오간다고 합니다. 홍가와라, 그는 정말 조선의 의적 홍길동이었던 걸까요? 김유한 밤이었습니다.